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단호와 노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 G3D G275 레이다 RGB8RF 제품인데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i7 8750H 2.2GHz, 램은 DDR4 8GB, 그래픽카드는 GTX 1070 8GB, SSD는 M.2 NVMe 버전의 256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7.3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배터리 용량은 51W시, 무게는 2.61kg, 키보드는 RGB 백라이트를 적용한 블록 키보드, 색상은 블랙입니다. 네, 그러면 G275 레이더의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윗면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멋진 용용이의 방패 로고가 있고요. 이렇게 좀 디자인을 줬습니다. 볼록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붉은색 포인트를 주어서 밋밋함을 조금 탈피했습니다. 뒷면은 플라스틱 사출로 굉장히 뭐 복잡한 문양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고무 패킹이 하나, 둘, 셋, 4개 자리하고 있고요. 안쪽이 다 보이네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뜨거운 열을 방출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무게는 2.61kg이라고 합니다. 묵직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두께는 2.75cm. 뭐 스펙 대비 만족할 만한 그런 무게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손으로 열리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한 손으로 열기엔 조금 힌지가 뻑뻑함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뻑뻑하네요. 힌지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노트북을 구매하셨을 때는 양손으로 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여닫으면 조금 헐거워지긴 하겠지만 힌지가 열리는 각도는 일반 노트북들보다 조금 더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140도 정도. 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를 갖고 있고요. 1920, 1080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의 주사율을 갖고 있고요. 5.7mm의 사이드 베젤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심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s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색영역을 보장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HD캠이 있고요. MSI 로고가 보이네요. 하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RGB 백라이트를 적용한 키보드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틸 시리즈 로고가 보이시죠? 스틸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RGB 키보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마다 LED 변화를 다양하게 하는 게임 센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마다 LED가 변경되니까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열 구조를 갖고 있고요. ESC 펑션 키즈는 약간 작아졌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왼쪽에 윈도우 버튼이 없습니다. 오른쪽에만 있는데요. 어떤 게이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끝에는 전원 버튼과 스틸 시리즈 버튼 그리고 팬 부스터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10키를 갖고 있고 방향키는 제 사이즈 그대로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프트가 작아졌고요.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스피커도 빵빵한데요. 다인 오디오의 자이언트 스피커를 탑재해서 고품질 사운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왼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스페이스바 밑으로 터치 패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물리적인 버튼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이런 버튼이 있을 때는 터치패드의 실질적인 크기는 줄어들지만 직관성 있게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물론 터치패드 내부에서도 더블클릭은 지원합니다.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켄싱턴 락이 보이고요. 램 포트, 그 다음에 HDMI 포트, DP 단자가 보이고 USB 3.1 포트와 USB-C 타입 포트, 3.1이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 단자가 보입니다. 야간에 USB 포트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SD카드 슬롯과 USB 3.1 포트 2개 그리고 전원 단자가 보이네요. GTX 1070 8GB를 탑재한 G275 레이더의 게임 성능이 궁금한데요. 배틀그라운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중후배에서 50에서 60프레임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MSI의 G275를 만나봤는데요. 네, 144Hz의 주사율과 RGB 백라이트를 적용한 키보드 등등으로 시각적 재미도 있고요. 네, 다인오디오의 자이언트 스피커를 탑재해서 청각적으로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MSI G 시리즈 G275 레이더 RGB 8RF의 가격은 190만원대고요. 2019년 2월 단호와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